안녕하십니까.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. 네, 정말 저희 한달 만에 돌아왔네요. 네. 한달 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정말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. 오늘도 정말 짬을 내가지고 오전 재판 갔다가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여러 개 찍어 놓으려고 한번 86화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. 다음에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지. 그러니까 옷을 몇 개를 좀 가져와야겠어요. 여기 또 하나 풀렀는데 괜찮네요, 의외로. 네. 다음에는 하나 더 풀어야겠어요. 안 돼요. 네. 아무튼 안 많은 됩니다. 분들이 영상이 왜안 올라오냐고 계속 카톡 보내시고 문자 보내시고 전화 주시고 막 그래요.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거를 좀 취합을 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스피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전화를 꺼놓고 일단은 상관제 소송 원고 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. 원고 소송에서 유리한 거는 전화 통화, 녹음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자신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자기 핸드폰을 그 사과폰 말고 은하계 폰, 쉽게 말하면 그냥 삼성 거 쓰시라는 말이죠. 삼성 거 아니면은 LG 거. LG도 있고, 그 안드로이드 기종이 자동 녹음이 돼요. 자동 녹음이 되니까 그걸 쓰시면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은 남편이나 아내 몰래 통화 그 녹음되는 버튼을 자동 녹음되는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돼요. 일단은 아시다시피 아이폰은 녹음이 안 되잖아요. 통화 녹음이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글쎄요. 그게 미국에는 그 대화 당사자들끼리도 몰래 녹음을 하는 거를 형사처벌해요. 뭐 물론 거기는 이제 위자료가 워낙 뭐한번 때리면 몇 천만 나오는 뭐 나라니까 당연히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되고 민사상 처벌도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그 당사자 간의 대화는 몰래 녹음을 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.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하고 있으면 처벌받아요. 근데 제가 지금 몰래 녹음하는 거는 처벌 안 받거든요. 그렇죠. 전화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전화 통화를 제가 이제 누군가를 통화를 하는 걸 내가 다른 사람 몰래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 안 받아요. 근데 물론 이제 민사상 위자료 책임은 져요.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뭐 말을 녹음했다 이렇게 해서 불법 행위가 되는데 처벌은 안 받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주폰은 그 안드로이드 폰은 자동 녹음 버튼을 해놓고 그 아이폰은 그걸 했다가는 걔네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안 해놓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어플도 새로운 어플이 막 개발이 돼도 안 돼요.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막 누군가 통화할 때 다른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막 녹음을 해놓으셔야 돼요.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증거를 잡기 위해서 좋은 거는 그 은하계 폰,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좋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갤럭시죠, 갤럭시. 갤럭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래서 뭐 진짜 얼마 전에 왜 외도 자기 남편분이 외도를 몇번 들키니까 스마트폰을 부숴버리고 다시 2G폰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상간녀랑 아주 통화를 자주 하신대요. 네. 왜냐하면은 이제 녹음이 될 일이 없으니까. 그리고 어플 뭐 다른 걸 그렇죠. 깔 수가 깔 수도 없죠. 없어요. 막 몰래 막 스파이 앱 같은 스파이 걸. 깔고 뭐 스미싱 깔고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아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은 바람피게 놔둬야 돼요. 제가 원고 되신 분들한테 그분은 그 바람피게 놔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 상간제 소송에 있어가지고 좀 원고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면은 자기 남편 또는 이제 뭐그 남편의 그 바람 상대 그런 사람의 통화를 할때 녹음을 해놓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전화했는데 그때는 다 인정했다가 나중에 재판 가서는 부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짜잔 하고 내밀려면 녹음이 되는 핸드폰을 쓰는 게 좋습니다. 아무튼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또 지금 만약에 배우자의 그 외도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되면은 그 만약에 그 폰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다 이러면은 몰래 자동 녹음 폰을 하나를 켜놓으세요. 녹음 버튼을 눌러놓으면 전화하는 게 모든 게다 녹음이 되거든요. 그럼 보통 이제 그 배우자들이 까먹고 잘 그걸 안 지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은 그 파일 다 들어가가지고 보이스 레코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뭐 자기야 뭐 해? 뭐 오빠 잘 들어갔어? 막 이러고 막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. 그거를 바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땡겨오면은 증거로 쓰이니까요. 아무튼 팁입니다, 팁. 팁. 네. 나중에 진짜 정말 유용한 증거가 될수 있으니까 일단 녹음 버튼을 잘 이용을 해라.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. 다음 저희 87화는 이게 또 원고 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. 맨날 이거 딱 물어보는 게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담 오셨을 때다 이걸 물어보시죠. 그렇죠. 그럼 제가
이 다음에 이거 물어보시려고 했죠 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86화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87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